야, 돼지, 씨름부 관리 안 하냐? 뭔 개소리야. 돼지 새끼가 사람을 협박하네. 뒤질라고, 이 씨. 야, 던져봐. 씨름부 해체해줄게, 던져봐, 이 새끼야! 얼마 전 학교에서 퇴학당한 종일이 우연히 마주친 태진에게 시비를 걸어봅니다. 어이, 여기서 놀던 애들 못 봤냐? 내가 왜 봐야 되는데? 조그만 게 사납네. 알았다. 종이는 조그만하다는 말에 분노하게 되고. 방금 뭐라 했냐? 아, 조그만한 거? 미안. 죽고 싶어? 아니. 아, 야, 나 싸우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어. 진짜, 이씨. 종이는 볼펜을 꺼내들며 태진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속에서 자꾸 끓어오르는데 풀 데가 없다. 너한테 미안하다. 그때 아지트의 주인 강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니네 뭐하냐? 어우, 슈플만한 게 진짜. 지금부터 여기서 손 한 번만 뻗어봐. 진짜 뒤진다. 했다. 어쩔래? 그래, 니네 둘이 싸워라. 나 간다. 가짜는 씨름 가지고 유세 떨게. 경고하는데 씨름 욕하지 마라. 무슨 누가 씨름 같은 거구냐. 기껏해야 조폭 따까리 아냐. 결국 셋은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만하라고. 근데 쟤네들 왜 싸우는 거야? 야, 그래도 조그만 놈이 잘 친다. 하나, 둘, 셋. 아! 너는 왜 안 나? 빨리 가, 이거 좀 놔! 놔야 빼, 힘 놔! 10만! 이거 안 보여? 10만 안 빼놨어도 벌써 죽었어. 넌 뭐 할 말 없냐? 뼈를 부러뜨릴 순 없잖아. 강혁은 태진에게 학교 분위기를 물어보는데. 우리 학년 중에 한 명이 사고로 죽었다는 말은 들었다. 왜 그래? 너 가. 이들은 규순의 죽음이 사고로 감춰졌다는 소식에 분노하게 되고 당연구 일진회를 직접 깨뜨리기로 합니다. 아이씨, 뭔데? 당연구 일진회, 우리가 깨자. 당연구, 치게? 그럼 나 좀 도와주라. 난 기천고 깰 거거든. 어차피 당연구 치려면 기천도 상대가 되는 거니까 서로 도와주면 좋지. 연합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김영아, 명진원, 마지막으로 조강훈. 조강훈. 우리보다 확실히 강하다. 먼저 일진회를 깨기 위해 정보통으로 유명한 동재를 찾아갑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다친 곳이야, 잠깐만. 하지만 동재는 순순히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리 없었죠. 이들의 싸움 실력을 확인한 그는 어느새 두 손을 모으게 되고 자판기 커피까지 뽑아줍니다. 당 떨어졌을 텐데 좀 마셔. 얼마 전에 기천고 뒤집어 놨다는 게 너였구나. 아니,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좀 알려주지. 어? 괜히 우리 애들만 다쳤잖아. 기천고 1, 2학년은 너네한테 문제가 안 돼요. 동지에는 학교 정보통답게 일진연합회를 깨뜨리기 위한 묘수를 제안합니다. 한 명씩 위인해가지고 제끼기만 하면 승산이 있지. 근데 그 아까 말한 조강은 걔는 힘들어. 알았다, 동재. 근데 나 고3이야. 너네보다 한 살 형. 간다, 동재. 종일과 강혁은 일진들을 한 명씩 처리하게 되고. 6위 곽선결. 동네 초딩까지 삥뜯고 다니는 아주 더러운 악질이야. 4위 최경아. 매일 클럽 가서 여자 꼬신 게 1인 놈이지. 3위 모광성. 그냥 우주 쓰레기. 한편 호림에게 작업을 거는 당연고 짱 성규. 나랑 사귈래? 왜 이러세요? 왜 그래? 내가 뭐 양아치냐? 그때 씨름부 태진이 현장을 발견하게 되고. 야! 너 씨름부 2학년이지? 어. 그런데? 2학년이 3학년한테 그런데? 죽여버릴까보다, 이씨. 야! 씨름부는 선후배도 없냐? 태진에게 일진은 한 주목도 되지 않았죠. 하나, 이 새끼가 근데. 안 나?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이씨. 강용구! 니들 뭐해? 사고 치지들 마라. 네 운 좋은 줄 알아, 새끼야.
씨름부터 해체시켜버릴까 보다. 태진은 호림을 구해주는데 성공하게 되고 그들만의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엄마가 날 보고 바보 같다. 혹시 몰라 너. 오늘부터 1일. 예, 뭐 해요. 1일. 한편 같은 반 씨름부 친구에게 시비를 거는 태진. 야 돼지, 씨름부 관리 안 하냐? 그 표태진인가 뭔가는 그 2학년 새끼 네 선에서 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성규의 도발에 넘어간 그는 결국 폭력을 쓰고 마는데. 돼지 새끼가 사람을 협박하네. 뒤질라고. 야 던져봐. 씨름부 해체해줄게. 던져봐 이 새끼야. 하지만 이 모든 건 씨름부를 해체시키기 위한 성규의 작전이었죠. 영상은 어느새 학교에 퍼지게 되고 교장은 긴급 교무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수업 중단하고 교무회 소집하세요. 이번 일 해명하고 소명심사 들어가면은 씨름부 활동 중지야. 내가 다 안고 간다. 주장. 가만 있어 너. 정 미안하면은 앞으로 주변에서 흔들어대도 무조건 참아. 왜 대답 드렸어 알았어? 됐어. 씨름부 해체 언급까지 나오던 그때 상윤이 직접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놈아니야. 다른 부원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시간 뒤 씨름부 해체가 아닌 상윤의 단독 징계 결과가 나오고. 뭐냐 이거? 왜 2주 정학이냐? 해체가 아니고. 한편 태진은 성규를 찾아가 잘못을 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와, 새끼 말 길어진 거 좀 봐라. 네가 네 여친 구한거잖아 새끼야. 그럼 앞으로 내가 네 여친 맘대로 되겠네. 울어. 씨름부를 지키기 위해 무릎까지 꿇게 된 태진. 야, 나한테 좀. 며칠 뒤 대통령배 청장급 씨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냐 이게? 심상은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있잖아. 경기장에서 호림을 발견한 성규는 다시 한번 씨름부를 해체시키기로 하는데. 와 대박. 왜? 씨름부 해체시키자. 나 집에 갈래. 그 시각 현서는 자신의 오빠를 폭행했던 일진 성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데려다줘. 안영고등학교 포태준 선수가 청장급 장사가 되었습니다. 씨름 경기가 끝난 후 태진을 기다리는 호림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저기요. 표태진 선배 여자친구분 맞죠? 태진 선배가 좀 모셔오라고 해서요. 네? 깜짝 이벤트 준비했나 봐요. 어딘데요? 따라오세요. 그녀는 호림을 데리고 으슥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저기 이벤트 맞아요? 그럼요. 가요? 네. 어이 표장사! 아 여기서 뭐해? 아 우리 호림이 보기로 했는데. 오 그래? 의문의 문자를 받은 태진은 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왜? 뭔 일 있냐? 아니에요. 저 먼저 가요. 장사하냐 장사! 어이 표장사! 성규는 구타당한 호림을 보여주며 태진을 도발하게 시작하고. 너는 오늘 그냥 저것처럼 겁나 처마시면 돼 새끼야. 나는 대통령배 청장급 장사 표태진이다. 태진은 하나씩 이들을 참교육시켜주는데. 결국 당연곧장 성규와 태진만 남게 된 상황. 이게 살인반짜 이 개새끼야! 성규가 힘껏 주먹을 날려보지만 청장급 장사 태진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때 강혁이 나타나는데. 여기까지만 해. 저쪽부터 챙기는 게 순서 아니냐? 저 이거
아이. 태진은 자신만을 아껴주던 후림을 데리고 말없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눈떠 깨끗하니까. 뭐냐 지금 왜 때려게? 한편 오빠의 죽음으로 성규에게 사과를 들어야 했던 현선. 계순 오빠한테 사과해요. 응. 미안. 됐지? 됐어. 끝났어. 쫄아서 뛰는 거 좀 봐라. 다음 길에서 만나면 어쩌려 그러냐. 너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너네 절대 가만 안 냅둘 거야 이 새끼들아. 근데 우리 누구 한 명 까먹은 것 같지 않아? 종일이. 그 시각 종일이는 기천고 서열 2위 명진안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너만 실력 숨기고 다닌 줄 아냐? 별것도 아닌 새끼가. 그로부터 2주 뒤 강우는 당연고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성규 와장된 놈 이름이 표태진. 지가 지역장이라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시비래. 회장 넘기기 전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해결해 줘야지. 한편 종인은 일진 연합을 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됐다. 명진환하고 싸울 때도 그랬어. 한자루 뺏기고 난 뒤부터 머리가 먹통이 되더라고. 한자루만 가지고 직선으로 탁탁탁. 한자루를 버려라? 다시 해보자. 그 시각 태진은 입원 중인 후림을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만 당하게 되죠. 다시는 후림 앞에 나타나지 마. 부탁하네. 태진이 양아치의 길을 걷던 어느 날. 올바이씨. 기천고 서열 1위 강훈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이 지역 짱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던데. 맞아? 어. 따라와. 결국 강훈에게 털려버린 태진. 한편 종일이와 강혁은 저녁까지 훈련에 매진하는데. 미안. 괜찮아? 어, 괜찮아. 연습이라고 적당히 했더니 바로 찍혔네. 나도 연습이라서 힘을 반만 썼는데 그만 찍어버렸다.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 반에 반에 반도 사용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에이 멍충이들아, 그딴 걸로 싸우지 마. 태진은 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조강훈을 만났다고? 내 힘의 반에 반에 반도 참. 근데 진놈 표정이 왜 그래? 실컷 맞고 나니까 기분이 좀 풀어졌다고 할까. 기천 당역연합을 깨려면 결국 조강훈을 넘겨야 돼. 아이고, 아이고. 봐서라. 이들을 때려 부셔서 정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종일. 규순을 죽음으로 몰게 만든 그들을 혼내주겠다는 강혁. 너 자리 좀 있냐? 아니. 네가 왜? 아 그냥 뭐 친구잖아. 강혁은 정보통 동재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나다, 동재. 기천고. 다시 깬다. 하지만 동재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강훈이었죠. 동재야. 동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기천고 서클 회장 이치임식에 정보를 알려주는 동재. 이번 주말에 기천고 서클 회장 이치임식 열리거든? 아 그리고 너네가 깼던 애들 회복하기 전에 깨려면 그때밖에 없다. 고맙다 동재. 주소 보내줘. 야, 이렇게 아까운데 굳이 찌르기를 왜 하냐? 동재는 전화를 다시 걸어 사실대로 말해주는데. 어, 동재. 아까 한 말 다 굴하다. 몸 사리고 있어. 아까까지 조강훈 새끼랑 같이 있었어. 누가 이 취임식을 그딴 데서 하냐. 다 너네 조지려고 판 깐 거야. 아무리 너네가 기천고 애들 몇 명 깠다고 해도 너네 승산이 없어. 그럼 조강훈만 따로 유인할 수 있어? 조강훈은 항상 약속 시간 20분씩 늦거든. 이번 이 취임식 때도 큰 길로 안 오고 폐차장 길로 올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 폐차장 길에 숨어 있다가 조강훈 나타나면 다구리를 까는 거야. 무조건 다구리 까야 된다. 아니면 이거 승산이 없어. 알았다. 미안하게 됐다. 며칠 뒤 일진들은 강훈의 명령으로 폐건물에 모두 모이게 되고. 나가 있어. 아 이게 뭐.
뭐 하는 짓이냐. 시키는 대로 해. 가훈이 나중에 다 말해준다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일이 무리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아이고, 우리 종일이.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한편 큰 길에서 강훈을 기다리고 있는 독고 강혁. 너 누구냐? 독고. 따라와.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다이다이를 뜨게 되고 다들 하도 조강훈. 조강훈 하길래 약간 긴장 좀 했는데 별거 없는 허세 부리기는. 아이고, 우리 종일이. 끝장은 지난번에 다 본 것 같은데. 한편 종일이 친구는 마음을 바꿔 종일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주 지랄들을 해라. 종일이가 일진들을 처리해주고 있는 그때 강혁은 혼자서 강훈을 상대해줍니다. 하지만 싸움 실력이 뛰어난 종일이라도 많은 수의 일진들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죠. 종일이가 위기에 처한 그때 아직 늦은 거 아니지? 과거 씨름부 에이스 태진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종일이는 또다시 명진왕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독고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액션 드라마입니다. 액션을 소재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세월이 흘러 더욱 유명해진 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재미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드스타가 된 엑소 세훈, 경이로운 소문의 조병규, 얼마 전 넷플릭스 마이네임에 출연했던 안보현 배우님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시청할 수 있는 독고 리와인드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